은평구청에 대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문을 연 에너지센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봉규 의원이 센터 관리 부실, 업체 선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천구의회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양천구 해병 전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등 26곳이 추가됐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헷갈리는 모습인데요. 경찰 단속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가 교통환경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최근에 문을 연 에너지센터 관리 부실, 업체 선정 절차상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LH는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해당 건물의 상가 4곳을 은평구에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은평구는 이곳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교육장과 체험센터, 주민 공용 공간과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은평구는 이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운영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업체를 정해두고 공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명기돼갖고 공문서에 이 상점이 이 업체가 들어오게끔 아예 필요성이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필요성,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 제로 웨이스트 그래놓고 2021년 10월 달에 공개 모집을 해서 11월 그게 공고가 된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실행단하고 그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설들이 들어가야지만 LH가 그걸 승인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LH는 은평구에 4개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거는 사회공헌적 목적으로 쓰면 좋겠다. 그 외적인 요인은 모두 은평구에서 알아서 하시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 마무리가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청장 방침을 받은 거지 이후에 다 법률적 검토라든지 순차적으로 해서 부구청장 방침으로 그 공개 모집을 한 겁니다. 신 의원은 해당 공간 조성을 위한 민관 공동 실행단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도시 은평마을 들기 민간 공동 기획단을 하셨고요. 민간에서 8분, 행정에서 4분이 오셨습니다. 맞죠? 예. 예. 민간에서 오신 8분이 좀 전에 언급해드린 태양과 바람 협동조합 임직원들입니다. 6분이. 저희가 이제 6월에 LH와 이제 협약을 했고 많은 그 실행단과 행정과 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부구청장 방침으로 공개 공모를 하자 이런 그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착오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계획과 또한 공모 과정을 통해서 그 담당자가 맡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지금 보여지는 것은 같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분명히 절차상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행정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나 실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미경 의원님께 공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상 선정위원회가 한 업체의 임직원과 관련해서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교육장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 의원은 교육장이 정식으로 운영되기도 전에 특정 단체가 전용 공간처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이 여기서 조합해서 총회한다고 공간 대여 목적으로 신청서 들어온 거 있나요, 과장님?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거는 저희가 아무튼 그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아니 앞으로 네, 관리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전이었고요. 아무튼 그 의원들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구정 질문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양천구의회가 21일 해병 전후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이날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함께 소관 안건들을 심의했는데요. 내부 논의를 마친 끝에 해병 전후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형주 행정재경위원장은 의원들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천구의회가 해당 안건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특정 친목단체에 대한 지원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차를 몰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잠깐 멈춰야 한다는 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규칙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찰 단속 현장을 송하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사이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아무렇지 않게 횡단보도를 통과합니다. 동작 보험료는 6만 원에 돈적금 6만 원에 보증 10원 들어갑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 이를 모르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규정 바뀐 거는 일단 정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자꾸 헷갈리게 잊어먹는다니까.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 차를 세우느냐 마느냐 판단 기준은 보행자 유무입니다. 자동차 신호가 청색일 때 우회전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청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우회전 전에는 무조건 그 일시정지 후 진입하라고 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 적용되어 인상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 계도 기간에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 건수는 24% 줄고 사망자 또한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모두 26곳인데요. 은평에서는 불광동 170번지, 대조동 89번지 일원이 포함됐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자치구 관리계획 수립 후 서울시 통합심의 등을 통과하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뒤집힌 차량을 향해 재빨리 뛰어가는 한 남성, 소화기로 불을 끄며 차량에 갇혀있던 여성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화면 속의 이 주인공은 바로 휴가 중인 경찰관입니다. 또 한편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시내의 한 도로인데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쓰러지자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신속한 조치 덕분에 꺼져가던 한 생명이 되살아났습니다.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1년 365일 밤낮 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경찰.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로버트 필경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칠순을 넘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찰. 시민의 지팡이, 지킴이로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5일 목삼동 깨비시장에서 깨비 놀이마당 행사를 엽니다. 깨비 놀이마당은 목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 조직인 주민협의체 놀이축제분과가 기획하고 주관하는 마을축제인데요.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린 먹거리와 이벤트, 플리마켓 등 20여 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됩니다. 특히 행사 당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지역의 수제 맥주인 깨비어를 무료로 맛볼 수 있는 깨비어 짠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은평구 인권문화제가 오는 27일 구청 은평홀에서 열립니다. 인권문화제는 인권 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주민들은 청소년 탭댄스, 여성 기타 연주, 장애인 방송 댄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권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공연 외에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구청 1층 로비에서는 인권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와 인권 부스, 다큐 영상 상연 등의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은평구가 이달 말까지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합니다. 컨설팅을 통해 가련 2동과 수색 동 등 5개 동을 선정하고 특성화된 중장기 마을 의제를 발굴할 계획인데요. 올해 은평구 주민자치회 사업은 132개의 사업 18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3배가량 확대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